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제가 약 7개월 전쯤에 미러키의 최신 배터리인 4G 배터리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내에서 정발이 되어서 오늘은 새로 나온 미러키의 4G 배터리와 새로 나온 충전기인 슈퍼차저 충전기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새로 나온 배터리는 이름이 4G고요. 6A의 용량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배터리의 특징은 기존의 12A 제품인 H12 대비 30% 작은 사이즈, 40% 가벼운 무게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이번에 출시된 제품이 6A 배터리인데 기존 5A나 8A와 비교를 해야지 왜 12A 배터리랑 비교해서 30%가 작아졌고 40%가 가벼워졌다고 홍보하냐? 12A짜리 배터리보다 6A가 작고 가벼운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미러키 배터리는 파워 레벨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12A 하이 아웃풋 배터리는 E1700 40T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파워 레벨 4에 해당되고 이번에 출시된 4G 배터리 역시 파워 레벨 4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파워 레벨 2에 해당하는 배터리는 5A 배터리가 되겠고 하이 아웃풋 8A는 파워 레벨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4G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같은 4레벨에 있는 12A짜리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터리의 출력이 HB12와 동일한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기존 12A 배터리와 출력이 동일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출시된 4G 배터리는 6A니까 런타임이 당연히 짧아지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6A짜리 배터리가 12A 배터리의 런타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배터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듀얼 슈퍼차저 충전기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던 충전기는 아마 래피드 차저일 것입니다. 래피드 차저도 급속 충전기인데 이번에 나온 슈퍼차저는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이 슈퍼차저를 이용하여 4G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 15분 안에 80%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고 25분이면 완충이 되는 충전기입니다. 그럼 이 슈퍼차저에 기존의 배터리는 충전하지 못하냐? 당연히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충전시간도 더 빨라졌습니다. HB12 12A의 배터리를 기존의 래피드 차저에서는 완충하는데 130분이 걸렸는데 슈퍼차저에서는 60분이 걸리고요. 8A 같은 경우는 래피드 차저에서는 83분이 걸렸는데 슈퍼차저에서는 45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충전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하이 아웃풋이 아닌 기존의 일반 배터리의 충전 시간은 래피드 차저와 슈퍼차저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슈퍼차저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인 차지 어댑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적응형 충전 분배를 사용하여 베이 간의 전력을 분배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때 한쪽으로 많은 양의 충전 전류를 몰아줘서 한 개의 배터리를 빨리 완충시키고 그 이후에 나머지 배터리의 전력을 몰아주는, 그러니까 두 개의 충전 포트가 각각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하면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도 슈퍼차저라는 충전기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번에 출시된 듀얼 포트가 아니고 12V짜리 한 개와 18V짜리 한 개가 구성된, 한 개씩 구성된 그런 충전기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제품은 배터리를 두 개를 동시에 끼워도 한 개가 완충되면 나머지 한 개가 충전되는 그런 순차적으로 충전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듀얼 슈퍼차저와는 기능적으로 다른 그런 충전기였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초고속으로 충전하면 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열에 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쿨사이클이라는 활성 냉각 시스템이 고속 냉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문제도 해소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 충전을 많이 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미러키 미국 공식 사이트에서 자주 하는 질문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는데요. 미러키 슈퍼차저 기술의 장점은 무엇이며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이거고요. 답변의 일부를 보면 사용자는 충전 속도에 따른 배터리 수명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배터리를 충전해가면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려면 충전기 2개와 배터리 4개가 필요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슈퍼차저 충전기와 4G 배터리 2개가 있으면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번에 출시된 배터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워레벨 4단계의 강한 힘을 사용하는데 배터리는 더 작고 가벼워졌고 그리고 런타임은 줄어들었지만 그 런타임을 극복해주는 것이 바로 슈퍼차저 충전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을 해주고 25분 만에 100% 완충을 시켜주기 때문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터리의 수명은 어떨까요? 미러키에서는 가장 빠른 충전, 가장 많은 재충전, 가장 긴 수명의 배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명 같은 부분은 짧은 시간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랜 시간 사용을 해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러키의 새로운 배터리인 4G 배터리와 새로운 충전기인 슈퍼차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제 사용하는 영상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